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중고로 구입한 키보드. 중고로 3만원대? 뭐 하여튼 이거 새 걸로 49,000원짜리 키보드인데 중고로 25,000원에 저는 구입을 했고요. 캡을 네, 이렇게 이제 글자가 아래쪽에 있는 이런 키를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캡을 교환을 한 걸 구입을 했어요. 이게 콕스에서 나오는 콕스에서 나온 CK78입니다. 아니 맞나? 8787. 네, CK87이네요. CK87이라는 모델이고 가성비로 매우 유명한 그런 키보드죠. 일단 이거를 선 좀 빼놔봐야 되겠다. 막 누르려고. 네. 자, 일단 키보드를 보십시오. 약간 버튼이 좀 씹히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던데 약간 저 Alt-Tab에서 약간 덜 먹히는 걸 봤는데 공심력이 약간 좀 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게임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. 일단 윈도우 불러낼 때 약간 걸리는데 키가 좀 안 좋은지. 아무튼 중고로 구입을 했고 저는 저소음 적축이나 갈축을 원했으나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거 황축입니다. 이게 게이트론을 사용해요. 이 글자 보이시죠? 게이트론이라고 적혀있죠. LED가 박혀서 납땜이 된 거라서 핫스왑은 아닐 거예요. 이게 LED가 아마 요 납땜이 돼 있던데 일단 게이트론 키입니다. 게이트론 키. 일단 이것들을 윤활을 일단 스프레이 윤활을 해가지고 할 건데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면 스페이스바가 굉장히 걸리네요. 일단 이 소리를 버튼 윤활하고 뒷면에 흡음재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윤활을 좀 살려볼 생각입니다. 일단 황축이고 이게 소리가 적축보다는 약간 저항감이 좀 있고 근데 적축하고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좀 누를 때 힘이 약간 드는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? 약간 저항감이 좀 느껴지고 소리나 이런 것들은 스페이스바는 여전히 막 걸리네요. 아무튼 네. 이걸 가지고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가성비 키보드로 10만원대 뭐 키보드랑 뭐 비슷하다 뭐 기계식 키보드 중에 뭐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검색하던 중에 뭐 당근에서 하나 떠가지고 네. 색깔도 키캡을 예쁜 걸 좀 발라놨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보면 LED RGB는 아니고 그냥 저 흰색만 이렇게 들어오는 모델이에요. 이거 펀키 누르고 뭡니까 이거 인서트 이걸 누르면 밝기가 되는데 네. 지금 조명을 꺼야지 들어오네. 네, 이제 들어오네요. 이게 좀 후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 조명 자체는 좀 안 좋아요. 지금 이 키캡이 원래 투명하게 돼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되는데 반사되는 것도 약간 좀 후지고 약간 좀 얘가 좀 삐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RGB는 아니고 그래도 뭐 쓸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일단 이걸 가지고 튜닝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윤활하고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소리를 딱 그 가격에 그 키보드에 그런 소리가 나네요.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튜닝 해가지고 예쁘게 소리를 날 수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